노래할 준비를 하실 적에 영웅을 픽한 게 물론 노래도 잘해서 있지만은 또 다른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쭙을. 네, 일단 감독님께 질문이죠. 네. 그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. 아니, 알아들었는데. 네, 네, 네.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는 우리 저 감독님이 얘기하셔야 돼. 부탁드립니다. 네, 그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죠. 이 가사가 아 이게 우리의 영화의 주제랑 맞닿아 있는 가사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들었고요. 그래서 가사적으로 되게 와 닿았는데 듣다 보니 멜로디도 너무 위로와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멜로디더라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소리가 네. 여러분들 많이 감성이 뭐 좀 감성 네, 너무 중간에도 안 넣은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시는 마음 너무 공감하고요.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목소리 한 번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.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두 번도 넣어봤지만 한 번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죄송한데 정말 이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 번 넣지 못하는 목소리예요. 우리 여러분 중간에 왜 처음부터도 깔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도 아쉬워요. 근데 그 사정이 다 있습니다. 그래 바람이 불거든 내 곁에 와서 머물러요 뭐 이런 말이 그 노래 말이 참 아름다워. 네. 근데 우리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임영웅 씨가 여기 우리 영화에 이렇게 절절한 말씀을 감독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들어줬다는 게 너무 고마운 얘기입니다. 그거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해도 좀 아실 거예요. 지금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가 뭘 잘해서 해줬겠습니까?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해준 것 같아서 좀 너무 고맙고요. 그것도 얘기하고 싶더구만. 영웅시대 아니시고 네. 모르시는 분들도 그 한번 콘서트 가보세요. 유난히 따뜻하고 그 뭐라 그럴까 인간 지금 믿기로 살다 죽었으면 싶다. 재밌게!